자, fx 이퀄 0의 이것의 두 근을,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요 근은 요 x에 집어넣는 거야, x. 요 갈로에 집어넣는다는 거냐, 그리고 갈로 안에 있는 x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뭘 알고 있어? f알파가 0이 되고, f베타도 0이다. 요거 알수 있잖아. 그 다음에 합은 6이야. 이때, f 얼마가 0이고, 이렇게 했지. f알파가 베타가 0이 되잖아. 그래서 요 ox-7이라는 이 수가 언제 0이 되느냐 하면 앞에 나와 있잖아. 알파일 때 0이 되고, ox-7이 베타일 때 요때만 0이 되고, 나머지는 절대 0이 안 돼. 그럼 여기서 이제 x 구하는 거야. 5분의 알파 플러스 7. 여기서 x를 구하면 5분의 베타 플러스 7. 요 x값 두 개를 더하시오 했잖아. 그럼 더하면 이두개 더하면 5분의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6이라면 20이네.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봐. 계속 모양은 다른데 그게 계속 같다라는 거 빨리 느껴. 그게 같다라는 거.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됐지, 그지? 앞에 거 6번하고 똑같은 거니까. 7번 똑같은 거고. 8번. 그 다음에 9번 봐, 이제 9번. 조금 전에 차이점을 잘 보라고. 아까는 fx가 0, 요런 식으로 됐지. 지금은 요렇게 생겼잖아. f2x 플러스 1이 2다. 요렇게 생겼잖아. 그래 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럴 때, fx는 요 넘어가면 6, 3을 나눠주면 2. fx가 2가 되는 거 찾아라. 이렇게. 그럼 앞에 했던 것도 잘 생각해봐. 이게 근이니까, 근은 요 x에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 근은. 그래서, F에 2알파 플러스 1이 0이 됩니다. F알파가 0 아니잖아, 지금. 이제 F에 2베타 플러스 1이 0이 됩니다. 요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 Fx 이꼴 2. 아, 0이 아니고, 저기 2다, 그지? 2지, 0이 아니고. 자, Fx는 언제 2가 되나 했죠. 그럼 요 갈로 안에 있는 요 X가 얼마가 될 때? 2알파 플러스 1이 될 때나, 갈로 안에 있는 요 X가 2베타 플러스 1이 될때 0이 되죠. 그럼 그 x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x 두 개를 더하면 2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게 4니까 계산하면 10이다. 자, 또. 자, 10번은. 봐봐라. 이거의 두 근이 있겠지. 그 근을 알파 베타라다. 그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 알파 베타는 5다. 요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를 여기 집어넣어봐. F3알파가 여기 항상 거기 집어넣어봐. 제일 처음에 F3베타가 0이다. 이렇게. 자, F는 뭘 집어넣어야 0이 돼? 3알파랑 3베타를 집어넣어야지만 0이 되지. 다른 수는 집어넣으면 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열식은 양변을 마이너스에서 나눠버리면 F 3분의 1x 더하기 1, 이거 0되는 x 찾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x 더하기 1, 이 식이 얼마가 돼야 되냐? 3알파가 돼야지 이게 0이 돼. 3분의 1x 더하기 1이 3베타가 돼야지만 0이 돼. 이 수가 딴 수가 되면 절대 0이 안 돼. 이 수가 3알파랑 3베타가 될 때만 0이 된다. 그럼 이 양하면 3알파 마이너스 1이고, 다시 3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니까 3베타 만 이렇게. 요 x 구하면 이렇게 돼. 요 x 구하면 요게 요 방정식이 근이 x까지. 그럼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9알파 더하기 9베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라고 돼 있네. 여기 6이니까 6, 9, 54 빼기 6. 그래서 48이. 이게 할 때마다 답이 다르게 나온다. 할 때마다 그게 다르게 작업하는 거야, 다르게. 자, 이쪽으로. 그 다음에. 11번 이런 건 이제 알겠잖아. 11번은 봐. 2차 함수 fx. 여기 2차 함수. 그럼 2차 함수에다가 x 빼기 1이 되어 있는 이것도 역시 2차식이지. 그럼 2차식 있고 0, 이게 어떤 2차 방정식이야. 이 시기에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베타는 뭘 만족하는데?
그거는 무조건 X에 집어넣은 게 그런 일이었잖아. 그래서 F 알파 더하기 알파 빼기 1은 0이 되는 거예요. F 베타 더하기 베타 빼기 1,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파 베타는 더할 때 곱할 때 값이 있는 거죠. 더할 때 곱할 때의 값이 있어요. 이거의 두 건을 이체함수. 아, 이거는 이렇게 해봤자 이렇게 풀이하고는 관계없죠. 이게 성립 안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풀이하고는 관계없어. 그럼 요식에 다시 봐요. fx에다가 x 빼기 1을 하면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벳이에요. 자, 우리 이게 몇 차식? 2차식. 우리 2차식의 근이 1, 2다. 그럼 어떻게 써? x 빼기 1, x 빼기 2는 0인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되잖아요. 이게 2차 방정식, 근이 1, 2인 2차 방정식이에요.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알파벳이에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벳이거든요. 그럼 이 식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됩니다. 2차 계수는 뭔지 모르겠어요. 됐죠? 그럼 요 식이 지금 뭐냐면 요 부분이 x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알파 베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문제 있죠? x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1이니까 마이너스 1x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죠. 이 식이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됐지.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6, 1 집어넣으면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6. 여기도 1 집어넣으면 a 곱하기 여기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서 이제 a 찾을 수 있지.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6,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 A는 2가 됩니다. A가 2가 되니까 이제 요식에서 바로 A 집어넣을게. 여기서 A가 2가 되니까 이게 2다 그지? 이게 2 해서 요식이 요렇게 된다 이 말. 요식이 요렇게 됩니다. 그럼 F3을 구하래서 이제 양변에 X에 3 집어넣으면 돼. 양변에 F3 집어넣으면 F3 그 다음에 3 빼기 1이니까 플러스 2 두 배에 x에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럼 요게 6이니까 3, 2는 6이네, 우변이. 2변은 6이니까 f3은 4가 된다. 자꾸 헷갈리면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자꾸 반복해서 몇 번 봐봐. 몇 번 보면 그 다음에 이해가 돼. 12번 아까 우리 했던 거다, 그제? 했던 건데, 오늘 우리 수능 기출에 있었으니까 한번 볼게. 2차 방정식의 두 건 알파 베타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생겼다. f 알파 제곱이.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자, 우리가 항상 봐라. 이런 근과 계수 관계에서는 2차 관계가 나올 때는 항상 여기 집어넣는 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런 0이다. 이거 이용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써.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하고 같은 말이냐면 F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써도 되고 그대로 써도 되는데 요식에서 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하는 거는 여기서 두 건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곱이 지금 1인 상태죠. 요 방정식의 두 건이 알파겠다. 요 식에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베타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 식은 또 뭐하고 같으냐면 F 베타. F 베타. 자, 그게 마이너스 알파예요. 근데 이게 베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베타로 쓰는 게 좋겠지.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이해해주면 요 부분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해서 요거 정리했더니 4 베타 플러스 4. 그래서 정리해보면 F 베타는 4 베타 플러스 4가 되고 똑같은 원리로 F 알파는 4 알파 플러스 4가 됩니다.
이 식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느냐면, fx는 4x 플러스 4라는 방정식에서 x에 알파를 집어넣을 때도 성립하고 베타를 집어넣을 때도 성립한다. 다시 이 식은 요 방정식이지요. fx-4x-4=0 요런 방정식이다.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다.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다. 근데 요 방정식은 fx가 지금 요런 2차식이지요. 2차 계수는 또 1이야, 1. 2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야. 그 근이 알파, 베타였어. 2차 계수가 1인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2차 방정식이 바로 요 방정식이야. 그래서 요 식이 뭐하고 같다 뜻이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같다. 2차 계수가 1, 2차 계수 1이니까 그냥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 fx식은 x제곱, 요 이항한다, 우변으로. 5x 플러스 5다. 우리 수능 비틀면 문제 똑같네, 이제. 그래서 p가 5가 되고 q가 5가 되고. 13, 14도 하라고. 13, 14도 역시 똑같네. 계속 그런 거.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fx는 2를 만족하는 x가 알파베타다, 이 말과 같은 거. 즉, fx-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베타다. 그래서 fx-2는 fx-2는, 근데 요 fx는 2차 계수가 1이라 했지. 요 fx는 2차 계수가 1이야. 그럼 2차 계수가 1이면서 알파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바로 요거잖아요. 2차 계수 1이니까 그냥 뭐 k 같은 거 붙일 필요도 없이 바로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fx식을 다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제 f-1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계산해 줍니다. 자, fx는 마이너스 3이 되는 x값이 바로 알파베타죠. fx는 마이너스. 그래서 fx 더하기 3 이꼴 0 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베타라는 뜻이에요. 근데 fx는 지금 위에 딱 나와있잖아. 그럼 fx에 3을 더하니까 여기다 3을 더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요거는 0. 요거의 두 근이 알파베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5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해서 대입해서 정리합니다.